제가 또 광해에 또 진심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요 아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진짜 애정만 기록이들 소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초 케어 제품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광해에 또 진심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홈케어를 좀 자주 해주는데 그래서 기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한 4개? 요거까지 하면 이제 5개 정도 되는데 요즘에 또 요 아이를 쓰고 있습니다. 마데카 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센텔리안24 광고주님께서 빠지셨습니다. 예! 뭐냐면 짜잔 요 아이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기능으로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세 가지 모드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인데, 그리고 일단 좋은 점이 모든 모드가 단 5분 만에 5분만 투자하시면 끝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기계의 또 장점이 뭐냐면 헤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저희 하는 눈가 그리고 코옆 약간 요런 데를 할 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진짜 좋은 건 얘가 말을 해줘요.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네, 센텔리안 모드입니다. 이 빨간색 불은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뒤 헤드를 피부에 스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기계가 다 설명을 해줘요. 얘 말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전원기기, 모드, 그 다음에 레벨, 이렇게 조작이 엄청 쉽습니다. 나는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기기로 제가 관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트닝 모드 같은 경우는요, 피부의 투명도, 그리고 각질, 그 다음에 피부결, 그리고 모공의 넓이를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케어 후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키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그냥 부위를 9개로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톡톡톡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5가지로 단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로 하시다가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단계를 올리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분 경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을 알려줍니다. 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브라이트닝이 딱 끝나요. 여기 앰플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따란. 그래서 이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발라주면 브라이트 기능이 끝나요. 기계 하나로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브라이트 기능은 그걸 붙이시는 분들은 해야 돼요. 난 사실 손에도 하고 싶어 막. 저 너무 타가지고 지금 보이세요 손? 여기가 장갑 낀 쪽, 여기가 안 낀 쪽이에요. 다음은 이제 흡수 모드를 해볼게요. 근데 흡수 모드는 좀 다르게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건데, 흡수 모드는 이런 색이에요.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단계는 지금 1단계거든요 여러분. 네, 여기서 2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근데 일단 가벼워서 손이 편안해서 좋아요. 무겁지가 않으니까. 하다 보면 앰플이 흡수가 다 되거든요. 이건 3단계까지 해볼게요, 제가. 3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이마도 같이 해줍니다. 5분 경과했습니다. 끝나면 이게 원래 보통 저희가 앰플 바르면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은 금방 흡수가 잘 되니까 우리가 이 톡톡톡톡 하는 거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흡수 잘 됐죠. 그래서 확실히 이걸 쓰면 슥슥 문지르기만 하면 흡수도 잘 되고 촉촉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얼굴이 촉촉해. 마지막으로 그러면 탄력 모드를 한번 해볼 건데 탄력 중요하죠. 왜냐면 저도 이제 서른이 넘어가다 보니 서른이 넘다 보니까 탄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앰플을 발라주고 사용하면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색깔도 약간 이런 느낌. 얼굴에다가 올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도포를 하고요. 피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며 이렇게. 케어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피부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근데 보통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코에서 광대 타주시면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려주면서 이마는 눈썹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5분 경과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광이 보이시나요? 광이 보이시나요? 저처럼 속광을 가지고 싶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것도 있었어. 저 그거 억울한 거 있어요. 아침 먹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개기름이라고 하는데 저 건성이에요. 건성인데 진짜 속광이 광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저처럼 속광을 좀 원하시고 좀 간편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데카 프라임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해보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러분 그냥 갖고 왔죠. 혼자 좋은 거 쓸 수 없잖아요. 기록이들도 마데카 프라임을 써볼 수 있도록 동국제약에서 특별히 기록이들에게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박수! 더보기란? 꼭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저는 저녁을 먹으러 갈 거라서 이거를 좀 정리하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초 제품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때 기초 제품 보여드렸던 거 그게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건 스킵 빠르게 버리고 딱 간단하게 이렇게만 챙겨왔거든요. 일단 요즘에 베이스는 요 아이를 쓰고 있어요. 클리오. 근데 얘가 사실 이렇게 돼 있어서 얼굴에 바로 발라도 되거든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이 아이로 그리고 내가 좀 붉은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 코 이쪽 있잖아요. 이런 데를 커버를 잘 해주셔야지 붉은기가 싹 잡힙니다. 그리고 이 나온 걸로 내가 좀 오늘 신경 쓰인다는 부분이잖아요. 좀 트러블이 올라왔거나 붉은기가 있다는 데다가 이렇게 제가 좀 타서 다리에 묻혀버렸어. 다리에 묻힌 것 같으니까 약간 중앙부를 밝힌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눈썹 뼈 위쪽 이렇게만 해주고 여기는 연결. 자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신 다음에 눈썹을 그립니다. 근데 사실 저는 눈썹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끝에만 살짝 연결을 준다라는 전 눈썹이 이걸 맞출 때 약간 이렇게요. 올려서 보고 인상도 한번 써보고 이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거든요. 저는 이러면 눈썹이 끝나요. 그리고 저는 바로 코를 들어갑니다. 코를 들어가는데 브러쉬로 일단 여기 윤곽을 먼저 잡고요. 쉐딩을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약간 좀 짧아 보이고 싶어서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여기는 그냥 스친다라는 느낌으로 가고요. 코를 조각합니다. 이렇게. 살짝 그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갈 건데요. 이 제품은 이 겁니다. 많이 쓴 게 보이죠? 얘랑 섞어줄 거예요. 섞어서 약간 나는 눈동만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남은 걸로 한 번 쓱 뒤에 한 번 요 아이랑 요 아이를 섞을 거예요. 얘랑
얘랑 살짝 섞어줄게요. 그래서 끝에만 살살살 손 앞쪽까지 당겨줘요. 남은 잔여로만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얘로 꼬리를 그릴 건데 뭐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요 아이랑 요 아이를 섞을게요. 약간 3분의 2 지점까지 채운다라는 느낌? 요렇게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를 줄 거예요. 여기 앞에 얘네 둘을 섞어서 앞머리, 여기 눈 밑에 애교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팁! 아까 눈꼬리 뺐던 거 있죠? 지금 잔여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다르죠? 살짝 가식적인 눈웃음을 지어주면서 진짜 저희 메이크업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눈 밑에를 좀 시원하게 터줄 건데 지방신 요 아이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터줘요. 연결. 그리고 요즘 제가 진짜 애정하는 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영업 다 했거든요. 요즘 요 아이를 쓰고 있어요. 얘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괜찮죠, 이거? 마스카라. 저도 영업당했어요. 이게 진짜 가볍게 잘 발리더라고. 마스카라까지 해줍니다. 그다음에 요즘 제가 애정하는 블러셔. 이게 근데 한국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애정하는 블러셔입니다. 얘를 광대 위에. 뭔가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네요, 여러분. 아까 꺼냈던 요 아이 있죠? 요 아이로 코끝에 하이라이트 줘줄게요. 너 오늘 화장 왜 이렇게 잘 됐어? 입술 바를게요. 오늘은 오버립을 바르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오버립이 되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입을 눌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깔이 되거든요. 그리고 쉐딩을 해줘야죠. 쉐딩은 이 제품이에요. 저도 골고루 붙여진 다음에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짠! 네, 오늘 마데카 프라임 기기 사용해서 제 피부 관리하는 방법도 좀 보여드렸고, 혹시 또 궁금하거나 제가 또 해줬으면 하는 영상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혹시 나도 저 제품 쓰는데 하면 또 댓글로 나도 저거 쓰는데 하면 저도 저거 쓰는구나 이러면서 저도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